어디서나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은 주변인 시기 질투를 받기 마련입니다. 지금 딱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러한데요. 특히 최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복병이 등장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성장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지난 2022년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은 이제 아예 국제 방산 시장 진출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마 전엔 내년도 방위성 예산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인 530억 달러로 책정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2027년에는 방위비 규모를 국내 총생산이 2%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무기의 처참한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평소 같았으면 또 까분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번만큼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불과 1년 사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의 방위산업은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은 역내 공동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협의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3국이 공통된 적성국의 도발, 이를테면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이 발생했을 때 서로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메시지를 조율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것인데요. 3자협의 공약은 어떤 의무 나 동맹이 아닌 자국의 이익에 따른 자율적인 선택이지만 오직 안보적으로만 봤을 때는 협의 공약 채택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평가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봤을 때고 이제는 좀 더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보다 일본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건데요. 일본은 아베 신조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상당한 속도로 우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건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까지 입맛대로 뜯어 고쳐가며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일본 내각의 억지는 자국민들마저 경악하게 만들기 충분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일본의 재군사화를 위한 타이밍 좋은 핑곗거리일 뿐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릴 열도 등에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일본에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군사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형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번만큼은 러시아가 맞는 말은 한 것 같습니다.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꿈꾸며 자위대를 팽창 중인 일본의 행태는 그들과 다르게 여전히 과거 침략이 역사를 기억하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서는 안보와 경제 어느 쪽으로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보유를 들 수 있는 인데요. 일본은 2020년대 후반 배치를 목표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탑재해 원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사정 순항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운용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응용한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사거리만 약 1000km에 달해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일본이 보유한 24척의 잠수함 중 무려 21척이 이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이 일본이 타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절대 간과할 문제가 아닌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코삐가 풀린 일본은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미 C2 수송기에서 발사하는 방식이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공개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과 유사한 형식인데요. C2 수송기는 약 20톤의 화물을 싣고도 7,6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가 900km에 육박하는 재즘을 팔레트로 탑재한다면 수백 발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물며 채공 시간이 긴 수송기의 특성을 생각하면 일본의 의도는 쉽게 짐작됩니다. 육상 자위대 가 운용하는 로켓이나 지상의 미사일 발사대,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구축함도 모자라 항공자위대까지 본격적인 원격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은 이를 위해 미국의 합동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제즈미알 도입을 결정 지었습니다. 일본이 구입한 제즈미알 패키지는 총 1억 400만 달러, 한화 약 1,377억 원 규모로 최대 50발의 미사일을 포함해 훈련용 미사일과 전파방해, 방지용 위성항법장치, 예비 부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기술 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구입 명분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정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이유를 근거로 미국과 신규 무기체계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10종 이상이 신형 공격용 미사일을 동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일본의 논리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서 비롯된 전수방위의 원칙과 공격용 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눈치만 보고 있던 일본의 북한이 더할 나위 없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예산을 보면 그간 억눌려져 있던 공격 능력 확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됩니다.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12식 미사일 그리고 고속활공탄 등이 개발에 책정된 예산만 무려 약
47조 6천억 원 규모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와 맞먹는 금액을 오로지 신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진짜 큰 문제는 미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야요기야 지난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과 같은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하기 이전부터 짐작된 일이었지만 미국의 동참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중국이라는 공통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경계하는 신냉전 구도를 형성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밤낮으로 굽신거리는 일본의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최남단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부대의 창설은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대만과 가까운 자국 최서단 지역에는 전자전 부대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말로는 중국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멋대로 그은 제1도련성과 다를 게 하나 없는 행동입니다. 즉, 해군의 작전 반경을 넓혀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인데요. 한국으로선 이러나 저러나 태평양 진출로에 커다란 걸림돌이 생겨버린 꼴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으로 일본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고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개과천선하여 과거의 망령을 벗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팽창 야욕은 실질적이며 동시에 굉장히 위협적인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일본은 방산 분야에서 아시아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들인 록히드마틴과 BAE 시스템은 본격적인 아시아 사업을 위해 일본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 BAE 시스템은 기존 말레이시아에 있던 아시아 사업 총괄 본부를 일본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록히드마틴 역시 싱가포르에 있던 아시아 총괄 거점을 일본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방산 기술 기업인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역시 지난 2022년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일본 진출은 쑥대밭이 된 일본 방산 생태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를 핑계로 진행 중인 군비 확장 프로젝트와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의 일본 정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순한 하청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한국의 위협이 되기 충분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들이 원하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43조엔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한화로 389조 3,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방위비 지출 규모에서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느 국가든 방위나 안보를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선 그 규모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방비 증가 액수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과거 중국이 45억 달러에 달하던 국방비 규모를 약 5년 만에 106억 달러로 2배가량 늘리기는 했어도 그 외엔 사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군비에 투자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우선 일본은 반격 능력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확보와 노후화된 무기체계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개한 항공기 및 잠수함용 순항미사일이나 고속활공탄 등이 그것인데요. 이와 함께 미국산 크루즈 미사일도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무기 개발은 고도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을 지원할 막대한 규모의 자금력도 필요하죠. 사실 지금까지 일본산 무기들은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자위대의 무장에서 제약이 있었으며 무기들의 해외 수출도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무기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던 무기 수출 3원칙은 아베 신조 집권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되었고 2023년에는 그마저도 무력화됐습니다. 기존 원칙을 뒤집어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일본은 무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해왔고 그것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례로 일본은 자국에서 운용하던 코로백급 훈련 지원함이나 AH-1 공격 헬기 및 P-3 해상 초계기 등을 퇴역시키며 이들 중고 장비 수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기 수출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일본산 무기의 강점을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지 못한 데다 높은 인건비와 물가 탓에 기본 판매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재무성조차 비판할 정도로 악명 높은 무기체계 양산 단가는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수출 경험이 없다 보니 무기 협상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할 만큼의 기술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이전과 생산 라인 구축,
그리고 막대한 예산 투입은 현재 지적되는 단점들을 보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생산한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OS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필리핀과 베트남이 이 OSA 프로그램을 통해 다목적 경비함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무기 수출 3원칙이 유효했던 터라 무장 탑재는 해당국 현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무장 탑재의 과정이야 어떻든 일본이 자국 생산 무기들이 높은 단가를 극복할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일본의 무기 사업은 아직 한국과 경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K-방산은 성능과 가격, 납품, AS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수요국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으며 많은 협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럽 생산기지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을 시작으로 K-방산 붐의 중심이 된 폴란드 이야기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한 동유럽권에서 폴란드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방산 협력 2단계 계약을 눈앞에 두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의 시선이 폴란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폴란드에 곧 대한민국의 방산 생산기지 가 마련됩니다. 유럽의 방산 허브가 되고자 하는 폴란드와 나토 카르텔이 세운 장벽을 국제무대에 진출하려는 대한민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건데요. 전문가들은 앞다퉈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유럽 판촉 기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에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199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31번째를 맞은 MSPO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무역 전시회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초대 규모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이 글로벌 방산 수요를 감안한 듯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참석자만 2만 5천여 명을 가뿐히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MSPO 2023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행사였는데요. 사실 말만 전시회지 방산 전시회는 수요처가 한정적인 방산 물자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직거래 장터나 다를 게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형이나 실물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져 대개는 자국 기업들이나 자국이 방위산업이 중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영국의 DSEI나 프랑스의 유로사토리 역시 영국과 프랑스의 방산 기업들과 생산품들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 DX코리아만 봐도 주로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무기체 세계를 홍보하는 자리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는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함께 주도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MSPO 2023을 계기로 또다시 K-방산 붐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많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자국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이를 대체할 신형 전차는 아직도 도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로 인한 유럽 시장의 신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토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독일이 자국산 전차를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경쟁력은 K2 흑표가 한수 위라는 평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성능은 둘째치고서라도 시리즈가 단일화되면서 가격이 약 50% 이상 폭등한 레오파르트2는 초도 물량을 받는 데만 최소 수년은 좋게 걸릴 예정입니다. 당장 비교적 최근 레오파르트2를 구입한 노르웨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후에나 초도 물량 인수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탈리아 또한 2029년은 되어야 전차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의 위협을 코앞에서 느끼는 중 전시 상황에서 신형 전차 도입이 시급한 국가들로서는 한국의 빠른 납기가 최적의 선택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는 루마니아로 대략 300대 규모의 K2 흑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이 K2 흑표의 폴란드 개량형인 K2PL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이 공동 구매 형식으로 K2를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확실히 대당 600억 원까지 폭등한 레오파르트2에 비해 K2 흑표는 8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무려 7.5배라는 어마어마한 차인데요. 심지어 성능마저 근소하지만 K2 흑표가 우위인데 레오파르트2 한 대를 사느니 같은 값을 주고 K2 흑표 7대를 도입하는 게 당연한 순리입니다. 오죽하면 순리를 저버리고 레오파르트2를 선택했던 노르웨이마저 추가 도입을 취소하고 다시 K2 흑표에 눈독을 들릴 정도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이 주목하는 한국 무기는 K2 흑표만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쟁 모델 중 세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K9 자주국사포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도 잠재력이 뛰어난데요. K9은 이미 672문을 구매한 폴란드와 90문을 계약한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외에도 영국 등과의 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며 천문은 과거 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사용하던 국가들이 무기체계 교체를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천무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와의 대량 계약으로 전반적인 도입 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경쟁 제품인 하이마스 대비 현저하게 빠른 납기는 수요국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 전망이 밝은 축에 속했다 하더라도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껏 유럽은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가성비와 성능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도 유럽은 좀처럼 넘기 힘든 곳으로 여겨졌죠. 한국 무기의 성능이나 가격과는 별개로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무기는 단순히 생산, 인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부품 수급이나 인력 지원 등을 생각하면 공급 국가와의 지리적 여건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에 별다른 교두보를 갖지 못한 한국이 유럽 시장을 노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나토와 독일이라는 현실적인 장벽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럽 진출 의지는 다소 미련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등장으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폴란드의 욕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 당시부터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일종의 방위산업 허브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즉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맹주들을 제치고 유럽 방산 시장의 새 판을 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주춧돌이었던 셈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이해와도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2018에서 2022년 사이 유럽 국가들이 무기 수입 비중은 무려 47%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액은 65% 이상 늘어났습니다. 시장 한계에 도달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노다지를 발견한 셈인데요. 유럽 시장을 넘보는 대한민국과 생산체제 구축으로 자국 안보 강화하고 유럽의 무기 공급국이 되겠다는 폴란드의 이해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정부와 군이 나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한 한국 방산 업체들 역시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구입한 무기체계는 K2 흑표, K9 자주곡사포, K239 천무, FA-50 등이 있는데요. 이 중 K2는 한국에서 180대가 생산되며 나머지 800여 대는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될 예정입니다. 또한 K9 역시 지난해 최초 인도된 48문 외에 600문이 2024년부터 추가 인도될 예정이며 2026년 이후에는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FA-50의 공동 생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생산기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의 유럽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산 수출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폴란드라면 걱정 없습니다. 인구 3,700만의 폴란드는 2020년 기준 세계 23위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입니다. 물론 동유럽 내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한데요. 1996년과 99년 각각 OECD와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였고 이후 친서방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2007년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했으며 현재도 동유럽 1위 경제 성장률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총 7개 국가와 접해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진출의 최적지입니다. 유럽 어디로든 손쉽게 연결될 수 있어 물류 이동이 용이하고 한국산 무기의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현재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발트함대의 본거지인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육로 수바우키 회랑을 국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트 3국을 다른 나토 동맹국과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이기도 합니다. 즉 러시아와의 분쟁이 격해지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바로 얼마 전까지 벨라루스 군이 공격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신규 무기 도입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의 자국 무기를 대거 지원한 터라 가급적 빨리 성능 좋은 무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한국에도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빼앗길 수 없는 노른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이 아니면 중국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지리적으로 폴란드는 중국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행 단철도의 관문입니다. 이에 이념적 차이와 관계없이 경제, 문화 등의 많은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때 중국과 동유럽 16개 국가와
경제, 문화 협력체계인 16+1 협력체를 발족할 만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왔는데요. 만약 폴란드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고 중국에 값싼 무기들이 유럽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다면 유럽의 친중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졌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자국 무기, 유럽 진출을 꾀해왔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성이나 부실한 무기 성능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이는 결코 무시할 사안이 아닙니다. 유럽이라고 전부 부국인 건 아니고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방산은 경제 규모가 작은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 소련 시절의 무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 중국 무기 도입의 허들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지금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도약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몽리로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중국이 하늘길을 가로막아 방한이 취소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몽리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친한 행보를 보이는 폴란드를 향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읽히는 부분이 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폴란드를 유럽 진출에 교두보로 여기듯이 중국 역시 비슷한 미래를 그렸을 테니까요. 사실 방산 무기의 수출은 양국 간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게 되는 만큼 적어도 자국을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무기의 성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방산 교역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중국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데에는 그러한 이유도 포함될 텐데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때리되 나는 최대한 맞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건 전투 단위에서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방법인데요. 가장 직관적인 건 멀리서 때리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적의 탐지 범위 밖에서 부지불식간에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략 레벨이 되면 적군의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적의 후방 보급선을 타격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싸움 없이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통칭 스탠드 오프 타격인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탠드 오프 타격 능력을 활용해 한정된 자원으로도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병사들을 갈아 넣으며 끝없는 소비를 강요당하는 러시아와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불과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개발한 수상 드론을 이용해 크림대교를 파괴했습니다. 길이만 19km에 달하는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지난 6월 우크라이나군은 초나르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이 다리는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잇는 최단 경로의 보급로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보급로는 서쪽으로 최소 280km 이상 늘어났는데요. 대략 서울에서 대전을 왕복할 정도의 길이입니다. 앞권은 지난달이었습니다. 8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는 대공세 시작 이후 최초로 크림반도에 지상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특수부대와 해군의 합동으로 크림반도 서쪽 올레니우카와 마야크 정착촌 인근 해안에 기습 상륙 작전을 펼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고무보트를 타고 크림반도 해안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 꼭 32년째 되는 날이어서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는 남부 보급로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음은 물론입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는 케르치 대교와 러시아 후방 지역인 노보아이다르 등 지상 보급선을 끊기 위해 드론과 미사일을 총동원한 공격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바로 보급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배를 골고 탄약도 없는 상태에서는 민간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의 보급선이 얇다는 사실도 한몫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도로 사정이 빈약한 데다 포장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동선이 그대로 노출돼 게릴라 전술에 취약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군이 완전 장악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서부에 산악지형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탁 트인 평야입니다. 여기에 전쟁 초기 라스푸티차가 겹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러시아의 남은 선택지는 가다지 많지 않은데요. 바로 철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틈을 노려 러시아 남부 철도의 보급 라인에 대한 포격 거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탈환에 성공한 로보티네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티네를 거점으로 토크마크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남부 보급선이 허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쇄도 미사일이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명실공히 항공전의 핵심 무기체계로 등극하며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을 가능하는 척도나
타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추진과 유도장치를 장착해 적의 방공망 밖에서 타격이 가능한 점이야말로 공대지 미사일이 나온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폭탄은 공중에서 투하하며 따라서 전투기의 고도, 속도 그리고 대기의 영향에 따라 명중률이 좌우됩니다. 또한 움직이는 목표물은 명중률이 낮아 그만큼 많은 양이 폭탄을 써야만 하죠. 무엇보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방공망을 돌파해 폭탄을 투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유도장치를 장착해 정밀한 공격과 높은 공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적 방공망 밖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스톰새도는 사거리만 560km에 달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길이 5.1m, 직경 480mm의 날렵한 몸매에 마하 0.8의 속도로 고도 30m 이하인 저고도를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사되면 조종이 불가능하며 목표물을 수정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한 무기체계 중 가장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이나 돈바스의 루안스크를 공격할 때 등 스톰새도로 재미를 단단히 봤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제 하이마스는 대처가 가능하지만 영국이 제공한 스톰새도만큼은 골치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미터1 에이브람스에서 발사하는 열화우라늄탄도 아닌 원거리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이 가장 직관적인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방증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직관적인 방법이 전쟁을 해결할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서방 세계에서는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KEPD-350 타우러스 지원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중화기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확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대공세,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스톰새도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을 지원하자 독일 정치권에서도 타우러스를 지원해주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독일 공군을 중심으로 실전 배치에 돌입한 타우러스는 전장 5.1m, 무게 1400kg에 최대 사거리 500km에 최대 속도 마하 0.95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타우러스는 트리테크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는데 관성 항법 장치와 군용 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참 조항법 장치를 모두 활용합니다. 이러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는 하나 혹은 두 가지 유도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GPS 전자전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사일은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표적에 명중하기 직전 근거리 단계에서는 적외선 탐지 기능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압도적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압도적인 성능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타우러스의 특징은 바로 화력입니다. 애초에 타우러스는 지하 깊숙한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파괴하고자 개발되었는데요. 특히 메피스토라는 이름의 이중탄두는 전면부에 성형장약탄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후방에 약간 가느다란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으로 무려 6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폭파해버리는 괴물 중의 괴물입니다. 탄두 중량은 고작 500kg 남짓이지만 중량만 2.1톤이 넘는 벙커 버스터 GBU-28과 유사한 관통력을 보이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관통력 때문에 대한민국도 2010년부터 무려 350여기의 타우러스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한 발에 무려 13억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타우러스 확보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고 명중률이 높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통칭 KTZM은 사거리가 180km 남짓에 불과한데다 지상 발사형이라 후방이 보급로를 파괴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 진지를 파괴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대로 현무3 순항미사일이라면 북한은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화 콘크리트나 지하 벙커 파괴 능력이 타우러스보다는 낮습니다. 그나마 현무4, 현무5가 개발되면서 사정이 나아졌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에 있는 북한 핵 미사일 시설과 전쟁지도부 등을 공격해야 해서 내륙 지역에 있는 북한군 보급로를 타격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탄도미사일은 명중률은 높지만 민가와 인접한 교량 공격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 피해를 불러올 확률이 높습니다. 즉 사용 목적과 용처가 다르다는 건데요. 장거리 타격수단이 많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한민국은 육군탄도, 순항미사일과 해군,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등 타격수단이 많은 편이지만 이들 전력은 전력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타격에 집중됩니다. 이와 반대로 타우러스는 북한 내륙의 주요 보급로에 있는 교량을 파괴해 결국 보급선을 교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나 KTZM 등이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 타우러스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인데요. 유일한 문제는 타우러스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폭기가 사실상 F-15K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F-15K 슬램 이글은 애초에 제공기로 설계된 덕분에 전장 19.4m, 폭 13m, 전고 5.6m의 엄청난 덩치임에도 최대 속력은 마하 2.5,
최대 전투 반경은 무려 5,500km에 육박합니다. 이는 심지어 CFT와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1,9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특징은 폭장량인데요. F-15K의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36톤, 무장 탑재량만 따져도 13톤에 이릅니다. 폭격기를 보유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보라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기실상 KF-21의 폭장량은 약 7.7톤으로 KF-16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산, 미국, 유럽의 무장을 모두 통합하면서 타우러스 운용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FA-50 블록 22 개발되면서 아예 타우러스 경량화 버전이 차체적인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요청으로 국내 기술력을 활용해 공동 개발을 시작한 KEPD-350K2는 오리지널에 비해 중량은 300kg 이상 줄었고 길이는 0.6m 이상 짧아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상의 큰 변화는 없고 사거리 또한 90% 수준인 400km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FA-50이나 F-16 계열에서도 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련 기술을 습득하면서 오롯이 국내 기술로만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명 철룡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길이는 4.9m로 짧아지고 최대 속력은 마하 1 이상, 사거리는 800km 이상으로 향상된 철룡은 심지어 연료 주입 후 5에서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타우러스가 작전 돌입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함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인데요. 이중 탄두 구조를 쓴다는 점에서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스텔스가 강화되는데 타우러스보다 발전된 처피탐 설계와 도료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훌륭한 전투기 무장은 전쟁 수행에 있어도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지만 수출 시장에 있어도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투기를 아무리 많이 수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작 전투기에 탑재하는 무장을 수출할 수 없다면 수천억짜리 피규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의 경우도 막상 미국이나 유럽이 무장 수출을 거부한다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